에스파와 신동엽 씨가 만났습니다. 아~ 아~ 되게 춤을 자칭 원조 신동엽 씨가 진짜 원조 에스파가 아~ 만났다. 원조라고. 아, 에스파가 내 춤을 드디어 내 춤 따라한 애들 알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카리나가 볼 때 어때요? 이 춤이 약간 좀 오마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의미부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동엽 선배님 이름 가운데 딱 디귿이 있잖아요. 네. 신송엽일 수도 있고 막 옹엽일 수도 있고 동엽 선배님. 디귿! 네! 동엽의 디귿! 딱 저희랑 옹엽이잖아요. 카리나. 저희도 놀투세이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딱 선배님 활약하실 때마다 넥스트 레벨 나오는 거. 아, 이거다. 우리 멤버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나를 놀토로 이끌 운명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느라고 밤새고 보고 또 보고.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떨리대요. 너무 설렜어요. 너무 떨리대요. 너무 설렜어요. 자, 그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제가 원래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약간 곰돌이 같고 말랑말랑. 그래. 공동받대.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북극동 실제로 보니까. 아니, 실물이 더 귀여우세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다. 진짜 부끄러워. 그러면 자리를 좀 옆자리로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계시면 이렇게도 보여가지고. 은근히 난 괴로워. 아, 저 들어 아프다. 아, 여기 아프 영상 나오지 마. 멀리서 계속 볼 거예요. 활약을 좀 해주시고. 윈터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전설이요? 희선배님입니다. 어? 희선배님. 오늘 생일이네.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전설은 너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약간 전설의 포켓몬 마냥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이제 저희 넥스트레벨 처음에 나왔을 때 네네. 톡을 찍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챌린지로? 네, 챌린지로 또 회사에서 기다려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아니,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아우, 쟤는 자자키, 발상이 변태 같아. 발상이 변태야.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총 내려놓고요, 총 내려놓고. 자,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빅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무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 파예요. 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 파.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예예. 예. 단 거 좋아하고, 그렇죠? 철입니다. 아이고.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떡해 이거. 잘 놀래. 진짜 잘 놀래. 되게 잘 놀래. 요즘 아이돌들은 딱 비치면 막 예쁜 표정 계속 짓는데? 카리스마 표정도 막 짓고 이러는데. 잠깐만,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아니. 나왔다. 아니. 나왔다. 보통은 이제 아이돌분들 나왔을 때는 원샷 나오면 막 표정도 하고 뮤직비디오 표정도 하고 막 하는데. 카메라 그냥 노려. 저희가 부셔버려. 부셔버렸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묻혔어요. 자, 부천의 스파는 꽃게탕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부천의 스파는 꽃게탕. 꽃게철이에요. 꽃게 완전 철이죠. 네, 난리 났어요. 침 좀 와봐요. 자기 이런 거 좋아하나? 우와! 없어서 못 먹죠. 자, 없어서 못 먹는데. 아니, 근데 케이크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아직 괜찮나? 괜찮아요. 크랩케이크에서 크랩케이크. 대신 카리나는 지금 입맛을 쫙쫙 다시면 좋아. 저 진짜 완전 사랑해요. 네. 네. 완전 사랑해요. 진짜 둘이 안 맞네. 해불 냄새. 자, 부천의 스파는 꽃게탕과 함께할 주인공을 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쉬운 것 좀 합시다. 쉬운 것 좀 가요. 쉬운 것 좀요. 놀토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입니다. 분들. SM의 전설. SM 전설? 현진이 형? 신화 아니요? 1세대 대표 걸그룹. SES. SES입니다. 우와! 자, 드디어 SES가 떴습니다. 안 나왔어. 아니, SES 노래 나올 게 많이 없는데? 안 나왔어요. SES는 잘못하면 여기에 지금 추억 연다면서. SES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게다가 후배가 4명인데. 자, 오늘 함께 할 노래는. 1999. 오, 딱 좋아. 딱 좋아. 1999년 드림컴입니다. 10월에 발매한 3집 앨범의 수록곡 Twilight Zone입니다. 이거 들어가죠, 저거. 아니, 초라 종이. 아, 기계 음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요? 자, 갑니다. 다 갑니다. 자, 귀를 여시고. SES는 Twilight Zone, 대전 아저씨는 댄스 지존. 그래. 맞아. 맞아, 이거. 아, 좋아. 자, 지금입니다. 안 되겠다. 여보세요? 아, 됐습니다. 유형진이 사님 노래예요, 이거.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에스파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이런 에스파의 음악을 전체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 유영진님. 맞춰야 한다. 이거 분명 함정 있을 텐데. 이제 선배님의 바스를 다루는 이제 후배들, 우리 SM의 후배. 키 먼저 갑니다. 키 오픈! 내 품 안에 널 가지고 싶어. 자꾸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음악. 오. 나랑 거의 똑같아. 자, 멜로디가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탱고 갑니다. 네. 자, 탱고. 탱고와 제작진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사이가 멀어졌을 것 같아요. 아, 정답판이구만. 그 정도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피오. 이런 색깔로 가지고 그런 점정색 그런 계열 갈색 와인이면 3집 앨범은 약간 그런 컨셉이다. 이 네모칸이 네모칸. 자, 탱고. 탱고의 박스판 오픈합니다. 오픈! 정답 같다. 이거야. 누나, 잿빛 아니야? 아니, 단념이 맞아. 단념할 수 없어. 단념 맞아? 단념 맞아. 아니, 세리 언니가 그 당시에 의상을 얘기하면서 갈색, 와인색 얘기하면서 잿빛이라는 거예요. 네. 갈색, 와인색이면 적빛이지.
잿빛이지. 근데 잿빛은 잿빛인데. 자, 불러볼게요. 내 꿈안에 널 가두고 싶어. 야, 너까지 불러야 되냐? 단념할 수 없었어. 잿빛 너의 향기. 아, 이거다.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아, 잘한다, 잘한다. 그게 이거야, 이거! 와, 대박이다. 적빛, 잿빛. 자, 그러면 이제 카리나부터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나, 인생 첫 바스고요. 자, 과연 어떤 바스를 펼쳐내는지. 오픈! 근데 이거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네. 야, 카리나, 이거는 조금 너가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비워놔라고 했거든요. 진짜. 어? 카리나. 엄마, 근데 저 운명 할 수 없었어. 김경수 다시 좀 해. 맞아요? 처음은? 아, 저런 건가 보다. 어.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 들었다 그러고 채워. 네. 피가 엄청 바람 넣어. 슬슬 적어지죠. 아, 있구나. 아, 네, 네, 네. 아, 역시 우리 선배가 옆에서 또 이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근데 수영할 수 너무 태연 언니께 맞는 것 같아요. 아, 땡땡 향기. 그 예쁘고 청초한 걸그룹이 부르기에는 단어가 어렵거든요. 꿈안에 가고 싶어 귀엽거든요. 형용할 수 이게 저기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형용 이렇게 형용할 수 단념 단념 그렇게 하고 단념 이렇게 할 수 있죠. 단념할 수. 자, 윈터 갑니다. 첫 박스 오픈. 윈터도 잘 썼어. 잘 썼어.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할 수 없었어. 잡힌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 들은다. 아니, 두 분 다 잘하네. 근데 아, 너를 이거를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아, 이거 좀 안 때리고 좀 섭섭하네요. 예, 다시 한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 꿈 안에 널 가두고 싶어. 진짜 오토튠 같아. 아니, 이것도 잘해. 그래, 잘하네. 야, 이것도 무슨 기계로 찍은 것처럼.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 카리나 버전? 아, 그럼요, 그럼요. 또 본인이 스스로 놀래면 안 돼요, 또. 아, 네. 왜 쳤다고. 아, 제가 하는 거 괜찮아요. 치다가 본인이 놀래면. 이거 뭐야, 한번. 스스로. 연습. 갑니다. 네. 내 꿈만의 널. 놀랐어. 보이는. 이 아빠 정말 좋아하시겠다. 자, 원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템포다. 정답에 가까운 주인공. 원샷 보여주세요. 원샷 과연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오! 트와일라이트 존 글자 수 오픈합니다. 자, 총 글자 수 31글자입니다. 탱구 뭐였지? 글자 수도 맞아? 딱 떨어집니다. 글자 수 딱 떨어져요? 네. 곡정보예요, 곡정보. 치명적인 매력의 상대방을 소유하고픈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자, 원샷 탱고 해봤습니다. 정답이야? 아, 근데 나는 진짜 잿빛이. 아니, 그러면 이거를 탱구가 기억을 하는 거지?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 말할 것도 없지? 품이랑 꿈은? 품이랑 꿈은 나는 품 쪽이긴 한데. 나도 품인데. 저거 그러면은 꿈이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궁청이로 꿈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적빛은 무조건. 적빛. 아니 근데 잿빛은 말이 아니야. 아예 그 기억을 한대잖아. 적빛 100% 맞아. 오케이. 아니 뭐 어차피 이거 다시 듣기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다음 음식이 아까 VCR 나왔을 때 너무 동엽 선배밖에 안 나와가지고 난 살짝 헷갈리거든.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엽 씨는 디그춤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 노래 춤 따라한 애들 알지? 유자
구벤호프인가? 무슨 거기에 있었고. 간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등갈비 튀김. 등갈비 튀김. 등갈비 튀김. 등갈비. 등갈비도 그냥 등갈비도 맛있는데. 고기 좀 먹어봤는데. 꽃게탕과 등갈비 튀김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등갈비 튀김. 아, 맛있지.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저는 꽃게탕. 아. 그러면 50대 50인데 어떻게 또 선택을 할지 신동엽의 결정은 내가 한다. 맞아, 진짜. 여기서는 진짜로 저걸 안 써도 되지 않나? 찬스를 쓸 필요가 없어. 저 믿고 그냥 가시죠. 저 믿고 그냥 가시죠. 아니, 봉청이로 한번 물어놔보자. 봉청이로 그걸. 카리나가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나, 주문을 외워주세요. 청아, 청아, 봉청아. 질문은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글자가 꿈이 맞나요? 어우, 아버지 물어봤다. 와, 너무 쫄깃쫄깃하네. 어느 부분이 느낌이? 또... 아... 한번 얘기를 해봐. 아니,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뭐 이러면서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모르겠다. 나도 너잖아. 뭔가 그냥. 그냥 일단 한번 일단 가자. 가보죠. 가요. 자, 그러면 원샷의 주인공 탱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또 왜? 순 단념할 순 없어. 아니, 그러면 이어불러. 단념할 순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어불러. 순 맞는 것 같다. 순? 오, 순은 약간 말이 입에 쫙 붙는 느낌이 있는데. 오, 순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나쁘지 않지? 진짜?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순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어. 잠깐만. 아까 잠깐. 뒤에 가사. 진짜? 뒤에 가사. 그대로 되돌릴 순 없겠지. 되돌릴 순. 오. 순. 되돌릴 순. 순이야. 되돌릴 순. 진짜? 그대로 되돌릴 순. 순 없겠지. 단념할 순. 되돌릴 순. 단념할 순. 단념할 순. 우와. 잡았다. 야, 이거는 말이야. 아, 제발. 자, 앉아주세요. 진정해 주시고. 아, 예, 진정하세요. 가자. 또 저렇게 또 하나를 가져가네. 아, 어떻게 되는 거야. 탱고가 쓴 바스에 과연 어떻게 운명이 펼쳐질지. 숟가락을 만약에 맞으면 숟가락을 싹 얻는 거고 만약에 틀리면 밥상을 숟가락을 밥상을 입히는 거야. 어차피 내가 원샷도 못 받은 거 그냥. 그래, 그거지. 자, 탱고 일어나주세요. 정답 존으로 이동합니다. 탱고 준비됐어요? 네. 불러 주세요. 내 꿈 안에 널 가두고 싶어. 단념할 순 없었어. 적빛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아, 노래가 좋다. 노래가 좋아. 너무 좋다. 결과 다시 듣기도 하세요. 대박인데. 보여주세요. 제발. 자, 결과는 정답이야. 지금 다시 듣기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대박. 결과 알잖아 이번에 진짜 이거 완전. 와. 보여주세요. 제발. 결과. 원샷. 대단해.